골프왕 제이홍. 동코스 5번 홀은 368m의 파4 홀입니다. 정면 우측으로 티샷하면 좋습니다. 우측 나무 방향으로 치려면 230m 정도가 좋습니다. 좌측은 오비이고 우측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시작됩니다. 레이크사이드의 이름에 걸맞는 치명적인 홀입니다. 보통 정면 벙커 좌측을 에이밍하지만 저는 벙커 우측을 겨냥합니다. 벙커까지는 230m 이상입니다. 우측 해저드를 넘기는 느낌으로 샷합니다. 긴장돼서 그런지 연습 스윙을 몇 번씩 합니다. 열리면 해저드, 닫히면 오비. 똑바로 쳐야 합니다. 굿샷. 마음을 비우니 아주 잘 맞았습니다. 집 나간 드라이버가 돌아왔습니다. 막상 와보니 페어웨이가 생각보다 무척 넓습니다. 제 공은 아주 좋은 곳에 있습니다. 버디를 꽂아줄 시간입니다. 남은 거리는 118m, 가장 많이 쓰는 P입니다. 페어웨이도 평평하고 공만 잘 치면 됩니다. 집중합니다. 굿샷, 잘 쳤어요. 웬일인지 짧았어요. 짧을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러프라서 웨지를 선택합니다. 공이 너무 구르지 않도록 바운스를 이용해 띄워야 합니다. 이 정도면 잘 쳤어요. 오케이 거리입니다. 이 정도야 웨지로 퍼팅하죠. 6번 홀입니다. 이 홀은 361m의 비교적 무난한 파4 홀입니다. 장타자는 우측 호수를 넘겨도 됩니다. 넘기는 거리는 240m입니다. 정면에는 지도에 없는 벙커가 보입니다. 벙커까지는 235m입니다. 웬만하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정면 벙커를 바라봅니다. 이번 홀은 페이드 구질이 유리합니다. 정면에 나무를 넘겨서 쳐야겠어요. 세게만 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연습 스윙 한번 합니다. 목표에 집중합니다. 굿샷. 잘 맞았습니다. 약간 왼쪽이라 거리 손해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여기가 6번 홀의 세컨 지점입니다. 레이크사이드라는 이름답게 호수가 옆에 나란히 위치합니다. 저녁 하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남은 거리는 123m입니다. 그린이 보이지 않아서 어렵네요. 그린 벙커만 넘기려고 합니다. 그린은 왼쪽이 약간 높습니다. 짧으면 벙커라서 충분히 쳐야 해요. 약간 우측입니다. 온 그린 우측 끝. 그린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와 풀들이 많습니다. 홀 뒤편은 깊은 숲이네요. 호랑이도 살겠어요. 제 공은 우측 온이네요. 그린도 언질 없이 평평합니다. 다시 한번 버디 퍼십니다. 오르막이고 라인은 많지 않습니다. 똑바로 보고 퍼트합니다. 동반자가 비켜주고 나서 칠 생각입니다. 홀 뒤에 공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제가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승부사니까요. 들어간다. 아이쿠, 아깝습니다. 7번 홀은 494m의 어려운 파5 좌도굴의 콜입니다. 중간에 세컨 지점이 좁고 왼쪽 도로편 오비도 많습니다. 왼쪽 숲까지는 195m이고 우측 해저드는 220m입니다. 제 드라이버 거리는 230m 정도라 우드 티샷을 해야 합니다.
3번 우드도 위험해서 5번 우드를 잡아야겠어요. 장타자의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동반자들이 좋으신 분들이라 우드 티샷 한다고 굿즈가 없네요. 친구들이면 쫄보라고 난리 났을 겁니다. 우드 티샷도 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살겠다고 살살 치면 너무 짧고 거리 내겠다고 너무 치면 좌탕우탕 공이 죽습니다. 가볍게 멀리 쳐야 합니다. 거리 욕심 버리고. 굿샷. 살짝 탑볼이지만 똑바로 잘 갑니다. 아, 오늘 힘들어요. 촬영하면서 치르니까 힘이 많이 듭니다. 여기가 세컨 지점입니다. 좁은 해저드티를 보면 살벌하죠. 우측 해저드까지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왼쪽 숲을 넘긴다고 하다가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보면 항상 공이 없었던 곳입니다. 제 공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잘 와있네요. 이 홀은 투혼이 무척 어려워요. 저기 보이는 도로 뒤편에 그린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좌그린 초입까지 225m입니다. 홀까지는 240m입니다. 홀이 빌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칩니다. 울틴도 기다리고 뒤틴도 기다리는데 투혼 시도가 몹시 부담됩니다. 3번 우드 230m 돌입니다. 아, 잘 쳤습니다. 하나 얻어 걸렸네요. 동반자들이 공을 봐주러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해가 조금씩 지고 있어요. 7번 홀의 서드 지점은 무척 넓습니다. 홀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좁아집니다. 제 공은 꽤 많이 갔네요. 설마 투혼인가? 저기 있네요. 홀까지 거리는 25m입니다. 벙커를 넘겨서 디핀까지 충분히 가야 합니다. 집어넣으면 샷 이글입니다. 우드가 잘 맞아서 기분이가 참 좋습니다. 25m는 무수히 연습했던 거리입니다. 20m 날아가서 5m 구르기. 부드럽게 뛰어칩니다. 집중합니다. 오, 잘 쳤어요. 아, 들어가라. 아이고. 아이고. 야, 버디 하나 있다. 태빈 버디입니다. 10cm. 아, 이거 들어가 주지 이거. 아유. 촬영 첫 버디. 8번 홀은 158m 파3 홀입니다. 홀까지 오르막이라 조금 길게 쳐야 합니다. 좌그린까지 지도상의 거리는 136m지만 적어도 150m 봅니다. 은근한 오르막이 이어지는 파3 홀입니다. 앞선 파3 홀보다는 넓고 평온합니다. 자, 버디 오너 등장! 틀어짐이 없도록 세로 정렬. 어깨를 풀어주고 어드레스합니다. 좋은 흐름을 탑니다. 이름하여 홍풍. 디핀이라 158m 7번을 잡습니다. 자신있게 스윙합니다. 조금 지나갔어요. 왼쪽으로 7m입니다. 4개 쓰면 니어인데 아깝네요.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은 빨리 돌릴게요. 저 같은 니얼리스트는 기다리는 시간이 항상 깁니다. 자, 버디펏. 오르막 왼쪽 슬라이스 라인입니다. 아이고. 마지막 9번 홀은 오르막 360m입니다. 홀과 페어웨이가 보이지 않아서 힘이 들어간 홀입니다. 정면 좌측 벙커를 넘기려면 캐리 180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벙커는 210m 거리에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어렵지만 무척 아름다운 동아웃 9번 홀입니다. 제게 가장 좋은 방향은 이만큼입니다. 우측 벙커 210m는 위험합니다. 차분하게 티샷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드라이버 샷입니다. 불꽃 남자의 티샷입니다. 굿샷!
오르막인데도 아주 잘 갔습니다. 아코는 잘 맞아요. 여기가 200m 거리의 세컨 지점입니다. 여기서 남은 거리는 160m입니다. 세컨 지점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막이라 티샷 거리가 잘 안 나옵니다. 제 공에서 홀까지 남은 거리는 120m입니다. 오늘 계속 피만 사용하네요. 마지막 홀은 욕심 없이 투혼해서 파만 하렵니다. 괜찮게 맞았어요. 오른쪽입니다. 다행이다. 낙엽이 치고 있어요. 동반자들이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이 홀이 길어서 대부분 3홀입니다. 카트 타고 바쁘게 이동합니다. 그린을 보면서 걷고 있어요. 그린 사이 에이프런에 공이 있어요. 17m 어프로치입니다. 내리막 옆라인입니다. 바람도 꽤 불어요. 잘 쳤습니다. 아깝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